旗下专属啦啦队要加入第八位星辰，穿着紧身红色上衣，搭配黑色热裤，在球场上大跳性感舞蹈，卖力应援。他就是韩国职棒前啦啦队员李多惠。嗨，袁立。哦，얼클。 우측 문으로 나오세요. 우측 문으로. 저 우측 오른쪽에 저 문 있잖아요. 문. 예. 네. 열고 내려오시면 돼요. 그 문 열고. 문 열고. 거기 벽에 클라이밍 잡을 거 있죠. 그거 잡고 내려오세요. 자, 82번 교육생 하강 준비 끝. 하고 이제 하강 이러고 외치면서 뛰어내리면 돼요. 알겠죠? 82번 교육생 하강 준비 끝! 안 다치셨습니까? 안 다치셨어요? 진짜 너무 멋없었어. 솔직히 하나도 멋없었어요. 너무 사람 별로였죠? 반갑습니다. 김계란의 근골 상담소.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시즌부터 대만 라쿠텐 추억이 떠나게 된 이다혜입니다. 레전드네 진짜. 월급. 와, 참 옛날에 와가지고 데드리프트 할 때가 어떻게 같은데 막. 근데 알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때 이후로 데드리프트 좀 했어요? 아니요. 대만을 그럼 가서 이사를 아예 가는 거예요? 이민을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활동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아, 그냥 경기 있을 때만 네. 가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 달에 뭐 일주일이거나 뭐 이 정도? 와, 근데 대한민국 최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 전에 좀 차례가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진짜 가는 거는 최초. 크다 진짜. 아니 대만은 왜냐면 사실 맛있는 것도 엄청 많잖아요 사실. 그쵸. 뭐 옛날에 뭐 카스테라부터 시작해서 버블티 버블티들도 있고 맞아 맞아. 버블티 진짜 좋아해가지고 또 1인분에 60칼로리. 아 진짜 탄수화물을 또 그렇게 좋아하시네요. 이 정도면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사실. 그쵸. 제가 살찌는 거 좋아하잖아요. 살찌는 건 여기 누구나 다 좋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걸요. 그쵸. 살찌는 거 엄청 힘들어하시는 분도 한 분 계세요. 이렇게 대만이 근데 제가 알기로 치어리더가 아이돌 정도의 대우라고 들었거든요, 거의. 일단 치어리더라는 자체에 대해서 되게 인식이 너무 좋으세요. 되게 다양한 공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합류한다면 본인이 센터 약간 그런 느낌일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아, 82번이면 센터.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치어리더가 근데 그러면? 아, 치어리더는 30... 부대인가요, 거의? 30 몇 분 계시고 네. 이제 제가 번호가 82번인데 네. 또 그 뜻이 있어요. 82번 뜻이 뭐예요, 그래요? 국가번호. 아! 와, 맞네! 플러스 8이! 대박이죠? 와, 대박이다! 너무 의미 있죠? 일단 한국인 치어리더가 최초니까 네. 저를 조금 더 확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려면 어떤 번호가 좋지 하다가. 아, 다혜님이 고른 거예요? 네. 아, 진짜로? 와, 잘 정했다. 센스있게 잘 정했다, 근데 진짜. 자, 일단은 오늘 고민이 처음 해보는 해외 진출. 네. 체력,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적어주셨네요. 맞아요. 제가 원래 한국에서 야구할 때도 더위를 진짜 많이 타거든요. 와, 대만은 근데 약간 좀 우리나라보다 더 덥잖아요. 더 덥다고 그죠? 해요. 그래? 근데 원래 더위에 약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만을 가니까, 더 더운 나라에 가니까, 이거 어떻게 체력 관리를 해야 되지? 그래서 계란님 찾아왔죠. 지금 딱 사실 여름 가려면 체력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아마 헬스장을 본인이 끊어서도 네.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근골 상담소 오늘은 종합 체력 측정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뭐 이제 악력도 한번 재보고 뭐 재멀도 한번 뛰어보고 약간 좀 최대 입시에서 하는 그런 체력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제자리 벌리뛰기 이거. 아. 저 이거 학교 다닐 때 했는데? 그죠. 얼마나 뛰었었어요 그때? 그때 제 키도 못 뛰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아, 이거 배웠는데 학교 다닐 때? 그 빠르게 한 다음에 굴곡을 엄청 시킨 다음에 이제 쭉 뻗어줘야 돼. 이거였나? 뭐였죠? 이건가? 연습? 화이팅! 해볼게요. 하나. 좋습니다. 대만 라쿠텐 네. 치어리더 이다혜의. 아, 연습이니까. 좋죠. 오! 167.5. 아, 약한데? 아, 근데 이게 신발이 살짝 커가지고 조금 쫄맬게요. 오케이, 오케이. 도전이에요? 아니, 한 번 더 연습? 도전이요. 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대만 라쿠텐 82번 이다혜 치어리더 제자리 벌리뛰기 시작합니다. 부담돼. 오!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 약했어. 이야, 좋다. 175. 오케이. 아, 175? 어. 오케이는 넘었다. 아까보다 7.5cm 늘었다. 아. 오! 높은 편? 1등급!
초등학교 5학년 기준. 한 번 더 떼볼래? 네, 한 번 더.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떼보죠. 오, 진짜! 갔어! 와, 185! 아! 아니, 185면 잘 뛰었어, 그래도. 그래요? 다행히 잘 뛰었어. 185면 10점 맞잖아, 실점. 오케이. 이다의 제자를 버리듯이 185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76.2cm. 76cm, 76cm. 와, 할 수 있을까? 우와! 어? 다시 해도 돼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한 번만. 아니야, 그치. 잘했어, 잘했어. 여기 마무리해. 멋진 드리블. 아니야, 아니야. 충분히 멋져, 당신. 자, 합니다. Come on, fucking bro. Come on. 근데 yeah. 저 이거 진짜 못해요. 벌써 아파요. 이게 유연성이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설마. 네, 대만 라코테 82번 치어리더 이다인데? 시작부터 오케이. 해요. 아니, 웜업 좀 하고 해도 돼요? 스트레칭 뭐 좀 하고 해도 돼요? 안 가요, 제가. 근데 갑자기 진짜 이거 스트레칭 한다면서 갑자기. 시작! 오,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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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11cm. 11cm면 괜찮은 거예요? 소방공무원 기록에서는 네. 점수에 없어요, 일단은. 점수 미달이라는 거. 네, 점수 그냥 아예 그냥 1점보다도 더 아래쪽이라 가지고. 그래도 중학교 애들 치고는 좀 높은 기록이다. 2등급이네, 그래도. 아니, 중학교. 중학교 애들한테는 2등급. 만족해요. 중학교 정도면 뭐. 클라이밍 할 수 있어요? 해 볼까요? 해 볼래요? 네. 아, 이게 키즈 카페랑 경사가 다르네. 키즈 카페. 키즈 카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진짜. 얘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가 봅시다. 클라이밍. 컴온. 저번 다이에. 컴온. 예스. 오, 좋아, 잘하네. 네. 오, 다 해. 아, 무서워. 포기하게. 아니, 이다해. 포기할 거야. 다시. 오, 그렇지. 나이스. 오, 뭐야. 다행. 좋아, 좋아. 오, 역시 키, 오, 키즈 카페. 아니, 좌측으로 천천히 이제 나가야지. 우리 출입구로 나가자, 저기. 그렇지. 와, 레전드네. 계단질 최초예요, 당신이. 진짜? 네, 여성 회원 최초로 클라이밍 태그를 성공하셨습니다. 아, 형님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아, 거의 한 시간 반 했나? 그죠? 일단은 주위에 지금 몇 번 운동하고 있다고요? 끌릴 때. 끌릴 때? 많이 끌릴 때는 일주일 다 할 때도 있고. 술, 담배예요, 이게? 왜 끌릴 때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운동 꾸준히 하셔야지. 네. 올해 새해 계획 뭘로 잡았었어요? 올해 새해 계획? 네. 행복하게 살자. 좋습니다. 일단은 다혜님 같은 경우는 네. 대만 가서 일단 체력 관리를 좀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네. 근데 더워서 사실 체력 관리 같은 경우는 계속 수분 보충을 잘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산소랑 가동성 운동 루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하고 근력 운동은 뭐 우리가 사실 뭐 대회를 나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위별 루틴을 좀 짜서 네. 몇 개 보내주면 할 생각이 있어요? 그럼요. 아, 있어요? 그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대만 가서도 네. 가서까지 뭐 헬스장 가서 사실 운동하면 더 좋겠지만 저 그게 그 목표예요. 대만 가서 헬스장 가는 거. 인증샷 남길까요, 그러면? 네. 인스타 계속 보고 있을까요, 그러면? 오난. 아, 나 허리 디스크 만들 포즈예요. 어떤 아니, 포즈예요? 이거 그 엉덩이 보여줘. 아. 엉덩이를 왜 보여줘요? 운동했다. 엉덩이를 왜 보여줘? 아니, 상체 운동하고 그러니까 엉덩이를 왜 보여주는 거예요, 대체, 그러면?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건강하게 네. 잘 다녀오시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대만 진출기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 안녕.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이 상태에서 몸통에 딱 힘 주고 몸통에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는 거 이렇게. 가만히. 오. 그렇지. 최대한 몸통에 힘 주고. 손이 뭔가 좀 미끌미끌하면서 이제 힘이 풀릴 정도까지 계속 걸어볼 거예요.